다시 가야 되네. 오. 순결한 움직임. 몰도비가 인생을 이해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 방어력이 낮아서 이렇게 아픈 건가? 아이템을 바꿔 껴야 되나? 흠. 3원. 가능할 것 같은데? 저기만 넘어서면 다시 가보자. 자, 몰드 스몰 살려주고 됐어. 포옹을 풀면 됐어. 오케이. 네, 속도를 상승시키고 달린다. 자, 아까 여기서 뿌연 안경이 개당 30원에 구매해서 50원에 팔렸거든요. 한 믿고 사고 가겠습니다. 제발. 위험하구만. 뭐야 이거? 한 번. 아,
두 번. 세 번, 됐어. 좋아, 55원. 여기에 교역 수입까지 하면 그렇지! 흐린 안경 80원 됐어. 방법을 알았어. 잔여물 따위 필요 없어. 역시 대항해 시대 온라인 유저라면 교역을 해야지. 교역을 순이익 20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서와. 무역 플레이는 처음이지? 가는 길에 유해가 좀 많긴 한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는 동안 버는 돈도 있으니까. 네, 여기서도 HP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저장할 수 있는 게 없나? 아, 있네. 아, 맞아. 바로 옆에 있네. 잠깐만, 혹시? 혹시? 혹시가 역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혹시로 끝날 것인가.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 상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어, 착각이었네요. 갑시다. 고마워. 오리가또. 가자. 저기 뭘까? 뭔가 이벤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기. 아마 몬스터가 나오는 특정 구역이랑 그런 게 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여기랑 저기 끝. 한번 두 번. 자, 무역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거의 100원씩 버니까 세 번 끝. 자, 50원에 판매 수익 100원까지 하면은 어, 뭐야? 플러스 좋아. 흥정 성공. 게이드 거의 끝나간다. 이런 방법은 처음이죠. 당황스럽지? 올려치기. 그렇지, 올려치기. 이런 방법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을 거야. 얘네가 55원 주죠.
근육 좋아. 근육 근육. 차라리 몰드가 좀 더 피하기 어려운 것 같아. 이속 상승. 풍신. 가자. 여기서 한번 삐비빅.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뭐야, 특별한 적 템이잖나? 헐. 헐. 뭐야 이거. 그래. 자, 이제 조금만 더 벌면 되네요.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됐어. 이왕이면 돈은 많은 건 많은 게 좋으니까. 됐어. 가자. 안녕하세요. 저장하고 됐어. 가자. 몰드미카 워슈아가 나타났다. 워슈아 신기. 자, 그럼 몰드빅. 됐어. 됐어. 돈도 다 모였어. 예, 태미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겠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자, 대학교 등록금을 내줍시다. 우와, 그것도 진짜 짱 많은데 태미 받아도 되는 것과. 알았다, 태미 대학 가셔 장석기 해줄게. 뭐야 저거. 자, 태미 대학교 끝내고 왔죠. 태미 짱짱 많은 거 배웠어. 아이템 파는 법 배웠어. 그랬죠. 그래. 뭐야 이건.
2600 골드? 아니 2600 골드 언제 벌어? 아 이거 언제 벌어? 너 돈 벗어. 아니 이거 2600 골드 언제 벌어? 또 교역해야 돼? 가격이 정상됐어. 아. 넘 좋아요. 누구와 싸워도 쉽게 이겨. 근데 훔 태미 생각에는 감옥 끼면 싸움 되면 전부 재미없어. 장학금 줄게. 싸면서 지면 뭐야 그럼 질 때마다 가격을 깎아준다는 거야? 2600원 한번 접을게요. 2600원이니까 한번 접읍시다. 폐작 가자. 폐작 진짜 가격 싸지나? 지금 끝낼 순 없어. 백 의지를 가지렴. 어? 뭐야 가격 싸졌어. 2600원이었잖아 의지를 가지렴. 도망을 쳐도 주나? 도망을 쳐도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안 되네. 도망치는 거 안 되네. 죽어야만 되네. 자, 어쨌든 네, 언더테일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